직장 생활을 그만두고서 퇴직금을 찾아서 음식업 등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쉽게 성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조금 되는가 하다가 고비를 넘기 힘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이고요. 또 국내 소비도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2%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나눠 먹을 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국감 자료에 따르면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창업은 949만 개, 하지만 폐업한 곳은 793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16.4%에 불과한 것이죠. 이 중 음식점은 생존율이 6.8%입니다. 자영업자,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마는, 위험률 90% 이상 되는 이 자영업자들,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또 지원 대책 심각하게 강구할 때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내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69년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날이 되면요, 한글 사용에 대한 중요성 또 정확성 등이 강조되곤 하죠. 그런데 이 PC와 스마트폰 또 자판 문화가 발전하면서 연필이나 펜으로 직접 손글씨를 쓰는 일은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글씨가 일상 언어 활동의 한 수단일 뿐만이 아니고요, 또 한글이라는 문자를 토대로 한 활자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손글씨체가 많은 사회일수록 이를 활용한 서체들과 또 글을 발달로 한 다채로운 문화가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손글씨 문화는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손글씨가 필요한 판서라든가 사인 등이 제대로 안 돼서 곤혹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하늘에서 자신이 만든 한글이 후대에 와서 기계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사태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용하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